네, 반갑습니다. 네팔식으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으며 아내는 한 명뿐입니다. 선교 가기 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부활절날 네팔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런 강당이나 학교나 공공장소를 네팔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는 은근히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카라에서 일본 선교사 부부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네팔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아름다운 마차푸차르 산과 그 산 모양을 본단 티셔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1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 직사각형 밑에 모양 있죠? 산 모양. 예, 그 다음 0-2번. 예, 바로 저 산 모양을 나타낸 거고 물고기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느러미 같죠? 예. 그 다음 2번 성교표는 윈드 온 파이어로 네팔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서 다 태워버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회복탄이 일어났을 때 제 개인적인 체험은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예. 마음속에 예, 깔끔한 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지금은 호빵같이 뜨거운 마음이지만 활활 타오르는 장작과 같은 마음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금방 사인처럼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차 선교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4월에 네팔에 선명한 날씨를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로서는 네팔교와 청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차 예배 모습 1-1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번에 이렇게 성도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뻘쭘하게 있었는데 13차 예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번 예, 저렇게 많이 예배하는 모습이고 그다음 1-3번 예, 기도하는 모습이고 1-4번 예, 성경 말씀 저렇게 적는 모습이고 1-5번 예, 너무 기쁨에 충만해서 조별로 저렇게 즐거운 모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주폴 로버트 슈베드 목사님은 자기 지역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한 강의를 우리 교회에 또 부탁하셨고 바로 풀에 있는 또 몽골 목사님은 자기 지역에 더 많은 교회 청년들을 이 예배자리에 데려오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쩐드라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부에 드럼이나 악기, 세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만이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500명, 1000명이라도 14차에는 모을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감당할수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 이런 네팔의 꿈을 꾸고 있는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일꾼을 세우고 섬기는 저희 교회입니다. 저번에 12차 때 말씀드렸듯이 뿌렘입니다. 2-1번 예,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남전도에서 후원을 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500명의 네팔 크리스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가졌고 찬양 리더로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요 모습입니다. 네팔로 500루피 즉 5,000원에서 그 다음에 1,000루피 우리나라 돈 10,000원인데 시골 지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 한 20만원에서 50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왔거든요. 500명이 꽉 찬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카트만두에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네팔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탄압의 시기에 찬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향입니다. 교회의 이웃을 전달하는 네팔 교회를 바라며 3-1번 보여주십시오. 예, 요게 2014년 3월 치토안에서 코리안 파티 하는 모습인데 예, 손가락 가리키죠. 3-2번 예, 닭볶음탕입니다. 예,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코리안 파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말씀대로 예, 한 200마리의 닭과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드릴 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 이웃들 전부 다 샬롬교회 성도가 되고 우리가 가는 교회마다 그 주위가 전부 다 복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통으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